저 그림 어때요? 예, 뭐 괜찮죠? 뭐예요? 이상우님이 준비하신 겁니다. 아, 이거 이 캡틴 거예요. 오늘 수고해서 고마워서. 에? 남자끼리도 애틋한 감정이 나올 수 있나? 이 캡틴 어떻게 생각해요? 예? 좋아하십니다. 네, 굿모닝. 저기 넥타이가 좀 삐뚤어졌어요. 예? 어? 왜 이래? 어? 터져버렸다. 이거 어떻게 매더라? 이거 좀 매줘요. 어? 빨리 매, 네? 매줘요. 아 진짜 매줘요 빨리. 이럴 때 보면 꼭 애 같다니까. 아, 멜 줄 알면서 모른 척하고 진짜. 아 우리 외근 끝나고 데이트할래요? 그 근처에 야경 좋은 레스토랑 있는데. 아니 무슨 사장님이 맨날 놀 생각만 하세요? 무슨 여자친구가 맨날 일할 생각만 해요? 아니 아니 왜 이런 거 날 시키고 그래요? 내가 무슨 개인 비사예요? 홍씨야 왜 저래요? 글쎄 나한테 뭐 화났나 본데요? 이번 주말에 예약된 파티가 백준화백 회고전 겸 중요한 파티니까는 다들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. 예. 예. 저 찬바람 쌩쌩 도는 거 봐. 아 그리고 홍 시장님은 저랑 백준화백 갤러리 미팅 갈 준비 해주세요. 예. 그래 이번 기회에 사장님이랑 홍 실장님한테 한꺼번에 점수 좀 따. 그 사장님? 오늘 외근은 제가 나가겠습니다. 네? 아니 뭐 그동안 그 홍 실장님만 자꾸 외근을 나가셔서 많이 지치신 것 같아서. 하긴 솔직히 너무 두 분만 다니시긴 했죠. 그렇게 하시죠. 순신이가 어려운 말에 쓸만한 생각한 것 같은데. 아, 그럼 파티 전반적인 결정을 해야 되니까 홍 실장님이 빠질 순 없고 그럼 이케틴이 같이 가는 걸로 합시다. 셋이서요? 순신이가 웬일이냐? 어? 너 외근 가기 싫어서 맨날 홍 실장한테 미루더니. 그러게 너 무슨 속셈 있지? 속셈은 하여튼간 보는 애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. 하여튼간 생각하는 거 봐 이거. 야 내가 다 우리 갤러리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딱 하는 거야. 어? 희생 좋아하시네. 너 홍 실장님 외근 도와줘서 점수 따고 또 사장님 옆에서 이렇게 아부하면서 점수 따고 양쪽에서 점수 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. 어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해주네. 역시 나의 대변인이야. 대변인. 아니 당신 어차피 학원에 있을 때 차 안 쓰잖아. 아 글쎄 안 된다니까. 저번에도 차 끌고 나가가지고 말이야 접촉사고 나가지고 그냥 택시 타고 가. 아 싫어. 명색이 원장 사모님인데 애들 앞에서 좀 뻐기면 안 돼? 당신도 알잖아 나 맨날 무시하는 윤정이 걔 앞에서 나도 체면 좀 세우고 싶단 말이야. 아 원장 사모님 무슨 벼슬이야 벼슬? 하여튼 겉멋만 들어가지고 말이야 나 절대 안 된다고 그랬다. 어? 여보 아 글쎄 이제 비켜 나 수업 들어가야 돼. 안 된다. 어? 치, 몰래 몰고 나갔다고 말게 뭐야. 저기 관장님을 제가 모시고 올 테니까요 두 분은 여기 딱 계세요. 예? 아 저기요 저 안 올 거 그랬나 봐요. 아니 뭐예요 하루 종일 눈 빠지게 데이트만 기다리는 사람 힘 빠지게. 아니 그래도 이케팅도 있고 좀 불편해서. 아니 다른 사람 눈이 그렇게 걱정돼요? 아 그리고 또 알면 어때? 아니 그래도 아직은 좀. 진주 씨 신경 쓰게 하는 일 없을 테니까 걱정 마요. 그리고 이케팅은 외근 끝나면은 헤어질 텐데 뭐. 여기 그 관장님은 회의 끝나고 바로 나오실 거거든요. 관장님 나오시면은 파티 컨셉 회의나 제가 할 테니까는 두 분은 전시할 작품을 딱 보고 계십시오. 그럴까요? 예, 그러세요. 지는 게 이기시는 겁니다. 예? 갤러리 평화를 위해서 예? 우리 홍 실장님 기분을 좀 이렇게 쫙 좀 풀어주세요. 제 마음 아시겠죠? 아, 네. 저기 인터뷰는 다 끝났어요. 그 관장님을 만나보셔야 되지 않을까요?
아, 홍 실장님은 다 둘러봤고 이 캡틴이 좀 이제 봐줄래요? 네? 네? 아, 저 그림 어때요? 예, 뭐 괜찮네요. 어, 괜찮죠? 아니죠. 그리고 어, 이 그림도 갤러리 뒤에 편에다가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. 아, 예, 뭐 그러시던가요. 윤정이 너 왜 안 왔어? 기집애 온 얼굴 보나 했더니. 아, 내 딸을 보자고? 아, 그래. 그럼 내가 너 데리러 갈게. 나 차 있잖아. 아? 어? 전화번호, 전화번호. 어떡해. 안 들어주잖아. 저기요. 어, 이거 D 선생 차였어요? 사모님이었어요? 아우, 잘 됐다. 아, 이거 하이 티안나게 살짝, 아주 살짝 긁혔어. 네, 정말 살짝 긁혔네요. 이렇게. 난 또 시끄러질까봐 걱정했는데 아는 사람 좋다는 게 뭐야. 그럼요. 한 2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. 응? 아우, 그거 티도 안 나던데 뭐. 우리 저 조용히 해결하자. 응? 네? 아, 네, 그럼 조용히 해결해요. 아, 그래. 역시 디 선생이랑은 말이 통한다니까. 아, 나 홍 실장님하고 볼 일이 좀 남았는데 이 캡틴 어떻게 하실래요? 그럼 뭐 저야 들어가야죠, 뭐. 야, 근데 이거 벌써 저녁 시간이 다 됐네. 우리 어디 가서 저녁이나 좀 드실래요? 아유, 이거 막 일을 또 열심히 했더니 막 식욕이 막 확 올라오는데. 그래요, 그럼 먹고 가요. 이 근처에 괜찮은 레스토랑도 있다던데. 괜찮죠? 예? 예. 아유, 좋죠. 얼른 가요, 그러면. 아, 잠깐만. 나 전화 좀 한 통만. 아, 누나. 우리 딸 학원 갔다 왔어? 엄마, 디에나 선생님이 겁나 추래. 어? 근데 왜 그렇게 작게 얘기해? 그래? 뭐야? 자동차 견적서 50만 원? 사모님 오셨어요? 견적서는 받으셨죠? 그래요. 디선생, 조용히 해결하겠다면서 왜 뒤통수 쳐요? 아니, 뒤통수를 치다뇨? 전 그런 적이 없는데요. 아, 할 말 있으면 똑바로 해요. 그렇게 웅얼거리지 말고. 사모님이 조용히 해결하라고 하셔서 조용히 얘기한 건데요. 뭐예요? 아, 누가 그런 얘기해요. 아, 내 말은 우리 그이 몰래 차 쓰다 그런 거니까 조용히 해결하자는 얘기잖아요. 아, 그런 거였어요? 진작부터 그렇게 얘기하시지. 아, 그리고 견적이 50만 원이라니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? 아는 사람끼리 그것 좀 긁힌 거 가지고